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곳곳에 나뭇잎이 노랗게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옷장에 여름옷과 겨울옷을 정리해서 꺼내놓고 새로운 계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우리 집 거실 정원의 식물들도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은 유독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계절이라 식물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 봄, 여름에 베란다에 내놓았던 식물을 다시 집 안으로 들여와 주세요. 집 안으로 들여올 때 혹시 벌레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들여오기 전에는 잎과 화분 전체를 물로 샤워하듯이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약 벌레가 보이면 바로 유기농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세요. 가을은 여름보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 또한 달라집니다. 해를 좋아하는 식물이라면 빛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빛을 좋아하는 로즈마리, 율마 등을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곳에 재배치해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매일 햇빛과 가까이 했지만, 가을에는 혹여나 그늘진 곳에서 햇빛을 그리워할지 모르니 꼭 식물들을 확인해 주세요. 가을에 식물 물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이 건조한 편이 아니라면 뜨거운 여름보다 물주는 횟수를 줄여주면 됩니다. 가을에는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자체 식물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기 전에는 흙이 충분히 말랐는지 확인하고 한번 줄때 화분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흠뻑 주어야 합니다. 추운 늦가을부터는 되도록 해가 떠 있는 오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주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건조해진 집안 공기는 가습기를 틀거나 잎에 분무하는 횟수는 늘려주세요. 집안에서 키우는 열대식물은 촉촉한 공기를 좋아한답니다. 스킨답서스 오레우스입니다. 우리 집에 온지 한참 되었는데 정말 천천히 자라네요. 거의 성장이 멈춘 듯 처음 사온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 수박페페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이죠? 가을 햇빛을 듬뿍 받고 있는 잎이 정말 예쁩니다. 필로덴드론 버킹과 픽시라임도 가을이 되니 정말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식물들도 별로 안 예뻐 보였는데 요즘 하늘도 맑고 해가 잘 들어와 제가 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식물들도 하나하나 다 예뻐 보입니다. 뭐든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더피고사리와 아비스는 늘 그렇듯이 조용히 수줍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이 엔조이 스킨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쳐다보면서 오구오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처음에는 성장이 너무 늦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만큼 커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더라고요. 후마타 고사리, 하트 아이비도 가을바람 맞으며 잘 있습니다. 하트 아이비는 자칫 과습으로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비 종류는 키우기 쉬운 듯 하면서 또 어려운 식물인 것 같아요. 정말 키우기 쉽고 착한 식물인 필레아 페페.
처음에는 꼬꼬마였는데 어느새 이만큼 컸네요. 작은 로즈마리는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었더니 좀 헐벗은 듯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크루시아 너무 귀엽죠? 더 자라지 말고 딱 요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꽃기린도 가을 햇빛 듬뿍 받고 꽃이 하나 둘 낳아주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스킨답서스 실버리안도 천천히 잎을 한 장 한 장 내주더니 이만큼 컸습니다. 과습으로 살짝 고생해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아유, 암튼 그놈의 과습이 문제예요, 문제. 여름에 기나긴 장마로 힘들었을 우리 율마들. 가을 햇빛 듬뿍 받고 쑥쑥 자라자. 선명한 줄무늬가 귀여운 줄리아 페페. 잎이 도톰해서 과습에만 신경 쓰면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예쁜 타라예요. 분무해 주었더니 촉촉해 보이는 것이 천사의 눈물이라는 별명이랑 딱 맞네요. 저희 집 품이라는 기존의 줄기는 계속 길어지는데 밑에서 새 줄기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 폭풍 성장 중인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사온 지 한 달 만에 큰 화분에 분갈이 해줬는데 또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화이트 마블 스킨은 엔조이 스킨처럼 무늬 잎이 정말 예쁜 식물입니다. 밑에서 아주 연한 연두색 작은 새 잎이 올라오고 있어 귀여워서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 옆에 작은 레몬 싱고니움을 놔두었더니 둘이 참 잘 어울리네요. 몬스테라 카스테니안입니다. 과습으로 잎이 몇 개 노랗게 되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잘 찾아서 새 잎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과습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작은 홍콩 야자도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인사하네요. 칼라데아 제브리나와 마란타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란타가 처음보다 정말 많이 자랐어요. 예쁜 잎식물로 마란타 강추합니다. 키우기 쉬운 식물이니 꼭 한번 키워보세요. 블루스타 고사리도 고사리 식물 중에서는 무난한 식물이에요. 막 자라는 듯한 이 자연스러움이 정말 예쁩니다. 이상으로 가을맞이 우리집 거실 정원을 보셨습니다. 푸른 하늘과 적당히 따사로운 햇살까지 이 풍성한 가을의 아름다운 식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이TV에서는 우리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